62년 차 명품 배우 양택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나 오늘 같이 이렇게 감격적인 날은 참 드물어. 왜요? 아니 왜 여기 앉아 있는데? 네. 아 건강하게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녹화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근데 뭐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너무 건강하시죠. 오늘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요. 네.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네, 맞아요. 네. 자, 오랜만에 뵙는데도 뭐 여전히 건강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건강 걱정 때문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27년 차 당뇨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한 사람인데 98년도에 내가 그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네, 네. 아주 심할 때는 수치가 300, 공부 혈당이 300 네. 이렇게 나올 적도 있었어요. 아, 그때부터 지금 당뇨를 앓으신 거예요? 그때 난 뭐 50, 60대니까 네. 50, 60대니까 뭐 아유 건강은 뭐 그냥 자신 있고 그렇죠. 무슨 뭐 간염 같은 건 뭐 병 취급도 안 했고 예. 그랬는데 당뇨까지 악화가 돼가지고 근데 정말 이제 공복 혈당이 그렇게 300, 400까지 올랐다면은 혈당이 그 정도로 높으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관리를 이제 잘 못하셔서 이제 당뇨도 오시고 네. 간도 이제 안 좋아지셨는데 간 이식도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아이고, 그 이제 그래서 그게 간염이 자꾸 이게 발달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필터하고 쓰러질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내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간을 줄 테니까 이식 수술 받으라고. 그래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은데 너는 안 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뒤로 다 입원 수술까지 다 해놨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같이 입원을 한 거야 병원에. 같이. 그쵸. 동시에 해야 되니까. 수술이 얼마만큼 진? 내가 마취시 하고 있었으니까 몇 시간인지 모르지. 네. 19시간을 한 거야. 19시간을. 와. 근데 이제 아들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나. 옆을 딱 보니까 옆에. 벽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갈려 있다고. 네. 약간 투명한 보이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기 이 병실에 있는 게 보여.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코트를 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기서 손을 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 코줄 낀 걸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확 나. 난 얘기만 들어도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드님 정말 휘자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심한 이제 당뇨와 함께 이제 간이식도 이제 받으시고 정말 큰 고비를 넘기신 건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건강하신 거죠? 아주 건강한데 당만 걱정하면 된대. 당뇨. 네. 공복혈당이 막 300, 400까지 오르고 간경병 3기가 같이 왔잖아요. 그럼 그때 이 혈당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면 이제 식단 관리를 거의 안 하셨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더빙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네. 더빙 할 때 바쁘니까 어디 나가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에서 시켜다 먹잖아. 네, 그렇죠. 그 옛날은 또 그렇게 음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네, 네. 중국집밖에 없을 때야. 네. 배달 음식. 그런 짜장면을 꼭 곱빼기로 시켜서 먹는다고. 네. 곱빼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예, 예.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예. 맛은 있죠. 아유, 그렇게 해서 그냥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그게 당이 그렇게 악화가 된지 내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짜장면 좋아하시고, 예. 빵하고 떡은? 아니, 뭐 빵이고 떡이고 가리는 거 없이 아무거나 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당도 좀 높으신데 짜장면에 약간 그 밀가루의 그런 음식까지 좋아하시니까 이 혈당 때문에 간 경변까지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 관리가 또 중요한데 혈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과를 보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조절 수준을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2%.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112mg/dL로 정상 수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당뇨 전 단계죠. 근데 지금 약물 복용도 안 하고 계시고 예전에 혈당이 300에서 400까지 막 이렇게 치솟았던 것하고 비교해서는 지금은 굉장히 안정화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당뇨가 심해가지고 간경변증 때문에 간이식도 받으셨고 뇌졸중에 심근경색까지 겪으셨고 또 그리고 현재 85세이신 나이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약물 치료도 안 하고 계시는데도 이 수치가 나온 거는 혈당 관리를 굉장히 이제 잘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관리 잘하고 계신다는데 선생님. 네. 다 나같이 살아.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시대요 당뇨가 그렇죠. 예, 예. 요것도 마음에 안 드세요? 요건 기분이 약간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수치가 잘 나온. 뭐 다행이네. 내가 식단 관리를 잘했더니 네. 혈당도 잡히면서 건강해졌고 네.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은 뭐 잡힐 수가 있지. 네, 다 이제 괜찮 잡는다는 얘기죠. 네. 네. 자, 당뇨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를 네 번이나 넘겼지만 당뇨병 관리를 너무나 이제 잘하고 계신데요. 당뇨병 관리이신 양택주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혈당 체크부터 좀 해보고 역시 당뇨병 관리에 신답게 혈당부터 딱 체크를 저걸 매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매일 해야지. 저게 이제 되게 조절이 잘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나태해지시기가 쉽거든요. 근데 저걸 매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뇨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107. 107이면은 정상 수치인 거죠? 예전에는 막 300에서 400이었잖아요, 공복 혈당이.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속 당뇨 전 단계로 계속 유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보. 네. 나 이거 혈당 107 나왔네. 어제보다도 너무 좋아졌네. 요새 좀 운동도 좀 하고 좀 잘 먹었더니 그런가 봐. 밥 먹어야지. 아휴. 주방에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 봐요. 내가 할게, 내가. 계란 내가 깎게. 그래요. 계란 내가 깎게가 왜 이렇게 로맨틱해요. 큰 일은 아니잖아요, 계란 내가 깎게가. 저거 계란도 안 까지면 골치 아파.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당신이 편하지? 너무 편해요. 손도 아프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먹으니까 너무 오늘은 편해. 뭐야? 고구마야, 감자야? 감자 그래. 아유, 나 고구마도 하도 먹었더니 이제 질리지. 아주 물렸어. 아유. 감자, 고구마, 밥과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그런 음식을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시게 되면은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항성 정분이라는 것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감자를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건 혈당 관리에 정말 좋은 식사법입니다. 네. 네. 사과. 사과 깎을게. 이걸 얼마나 몇 년째 드시는 지금 한 10년 돼. 너무 좋다. 근데 저걸 아침마다 저렇게 먹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음식이 바뀌면 속이 막 이상해. 그렇죠. 탄수화물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식단을 저렇게 넣은 거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선 아침에 밥을 안 먹잖아. 양택조 식단인데요, 저건 완전히.
옛날에 혈당이 내가 그때 300이 넘어 올랐지. 300? 300이 넘어가지고 혈당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배치지 뭐야 지금. 어, 마누라 말을 잘 들어서 된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알았어, 고마워. 저승에 가서도 아니 죽게 이유네. 네, 아내분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아침마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어, 맛있다. 아침도 든든히 먹었겠다. 난 이제 운동하고 올게. 잘 다녀오세요. 에. 열심히 하고 오세요. 에. 85세 몸짱 양택조 선생님은 어떤 운동을 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 이 많은 기구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기구가 또 있어. 어. 일주일에 며칠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4번. 4번. 와, 진짜. 와, 알통 봐. 우와, 대단하시다. 관리를 전부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어, 벌써 왔네. 어, 왔어. 그래, 열심히 하네. 어. 오래됐어? 이야. 요새 뭐 운동하니까 당 많이 떨어졌지? 많이 잡혔어. 그건 내 말대로 그냥 쫓아다니면서 운동해. 지금 뭐 당뇨약도 지금 많이 줄였어. 어이구, 이야. 그럼 열심히 해서 그래. 내려서. 어, 근데 자세가. 그러니까요. 야. 어, 지금 개수가. 적지 않아요.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 이래가지고 근력 안 놀아. 가만있어, 이거. 아,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서 무슨 운동이 돼,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올려, 올려. 자, 해봐, 이제. 알았어. 근육이 생겨야. 어휴, 그렇지. 야. 내가 봐도 힘들 것 같다. 어이, 빵빵한데. 아유, 와. 근데 아까 선생님은 더 무거운 무게를 막 여러 번 하셨잖아요. 아이고. 응? 아, 더 해봐. 아니, 그런데 넌 뭐 이렇게 잘해? 나는 간이식을 했잖아. 간이식 한 다음에 이거를 회복하느라고 운동을 안 하고 냅다 먹기만 했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당이 엄청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지. 그랬더니 이게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는 거지. 알았어. 나도 열심히 해서. 당도 떨어뜨리고. 그럼. 튼튼해졌어. 야, 저쪽으로 가보자. 이거 해봐. 올라가. 옳지. 아, 저거 힘든데, 저거 힘들어. 아. 또 이렇게 내려와. 저게 저거 이제, 힘들어요. 저게 이제 평행봉에서 이게 저기 단련이 돼야지. 우와. 저게 되지. 평행봉 안 하고 그냥 만들면 그냥 떨어져. 맞아요. 오, 저 깜짝 놀랐어, 순간적으로. 와. 가만 있어봐, 안 되겠다. 오. 이게 이게 여기가 여기가 근육이 발달돼야지 이게 내 받치는데 그게 여기가 운동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봐봐. 와, 저기 마지막에 근육을 완전히 쥐어 짤 때 하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저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네. 와, 저렇게 가볍게. 저거 몇 번이나 하세요? 200번에. 와, 대단해. 그러니까 한 번에 200번이 아니라 예, 예. 70번씩, 70번씩, 그다음에 60번. 예. 80이 넘어서까지 역차네. 80이 아니라
100살을 넘어도 이거 뭐 습관되면 다 되게끔 돼 있어. 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단 관리만큼 중요한 게 운동인데요. 근육이 이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의 양을 늘릴수록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앉아. 응. 이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운동 좀 열심히 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당뇨 영양식이야. 여기 우리 와이프는 아주 노상 두고 먹고 있어, 집에서. 자, 건강을 위하여. 그래, 위하여. 고소한데? 고소하고 또 약간 단기가 있어. 아니, 목 넘기는 것도 부드러워. 이게 음식을 조심해야지. 운동한 다음에 아무거나 먹으면 이게 우리가 합병증을 조심해야 돼. 당뇨 합병증을. 네, 당뇨 영양식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 영양식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서 당질 함량은 감소시키고 또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증가시키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배합해서 식사 대용으로 만든 식품인데요. 또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서요. 실제로 씹는 게 좀 곤란하시거나 아니면 식욕 부진 등을 겪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경구 영양 보충 음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당뇨 영양식을 어떻게 알고 드시게 된 건가요? 내가 당뇨 진단 후에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는 딸이 혈당 관리에 도움된다고 해서 당뇨 영양식을 챙겨줬어. 네. 이제 그거 먹은 지 꽤 오래됐어. 네. 근데 굉장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연극 준비를 하느라고 충무로 저 영화협회 협회 자주 나가는데 네. 거기 나갈 때 꼭 챙겨가는 게 이 당뇨 영양식이야. 이제 딴 사람들하고 저 밥 먹을 때 나 혼자 그걸 좀 챙겨 식단으로 먹는데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네. 할 수 있어. 그래도 나 혼자서 먹어야지. 당뇨 영양식도 챙기면서 식단 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혈당 관리를 계속하시면서 목에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혈당 관리가 잘 돼서 몸이 피곤한 게 없어. 내가 사실 6개월마다 병원 가서 검진을 받거든. 네. 갈 때마다 혈당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고 그래.